차하고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게 양 날개 견갑골이야. 근데 내가 그게 다 깨졌어. 말에서 떨어져 굴렀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말 타러 갔어. 혹시나. 근데 수정이 옛날에 말 타다가 그 낙마 사고 있지 않았었어? 맞아, 맞아. 크게 다쳤지.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타잖아. 그러면은 그 좀 막 트라우마 이런 거는 따로 없나?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큰 사고였어. 정말 큰 사고인데 이 인간이 교통사고가 나도 이렇게 차하고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게 양 날개 견갑골이야. 근데 내가 그게 다 깨졌어. 말에서 떨어져 굴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뼈하고 뒤에 견갑골 모든 게 다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거를 뭐 진통제 맞으면서 끝을 냈고 여기서부터 가슴부터 등을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 째서 뒤를 열어서 거기를 다 수술을 하자고 한 게 교수님들이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수술이니까 뒤는 건드리지 말고 요 앞부분만 깨진 거 뭐 이런 부분만 다 수술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뒤는 놔둬서 자연적으로 붓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완전 회복했어 완전. 그렇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말 타러 갔어. 혹시나 아직은 내가 대본도 외워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말 타는 기회가 오면 내가 서스름 없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그런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말을 배우러 다니는가 다시. 그것도 괜찮더라고. 아니 성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보고 어떤 선수가 꿈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달도 따고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이번에 처음 만난 거야. 만났어? 그 사람이 와 아직도 말을 잘 타시네요. 그래서 아 왠지 뿌듯하고 그래서 아 무언가를 하나 배워도 잘 배우고 잘 보여지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완전 우상이지. 우리 중에는 말 타본 사람 없지? 우리 멤버 중에는? 없어 없어. 저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말 타고 다녔어? 너 무슨 뭐 사립학교 다녔어? 저 농업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승용고등학교. 교장이 말 타고 다녀요 학교에서요. 진짜요? 아 얘가 말은 어디가 진짜가 없어. 진짜 말 타고 진짜로 진짜로. 우리 수종이 정도 체격이면은 말 좀 이렇게 타고 이래도 멋있고 그렇잖아. 요번에 보면서 느낀 게 호동이나 나 같은 사람 말 타면 안 되겠다. 장훈이 발이 닿잖아. 발이 발도 닿. 형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장훈이가 말 타면 말이 느리면 계속 그럴 거 아니야. 빨리 달려. 가만 안 둬. 보기님도 요번에 말 좀 탔지? 나 말 너무 싫어. 아니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작가님이 자꾸 말 타고 바라본다, 뭐 말 타고 간다 이렇게 말 타는 걸 시키시더라고. 근데 처음 말 탄 날이 상주 벌판. 아 그때 너무 추운 날. 진짜 추웠나 보다. 이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야. 표현력이 대박이네. 근데 보기니는 드라마상 저 표정이야 계속. 장창이네. 아 진짜. 원래 캐릭터가 아니잖아. 그리고 수종이만 보면 짜증. 아 진짜. 한심이. 탈 안 하고 쉬운 마음이. 나 전진 나가. 빨리야 되니까. 아 그날 나 수종이한테 조금 감동 받은 게. 하필 왜 그 추운 날 왜 말을 그 상주 벌판에서 일단 신발도 너무 춥고 막 이러고 나는 일단 내 한몸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수정이 또 그 도열에 있는 그 잠깐씩 나오시는 분들 아 백은 많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있다가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하 사극을 어쨌든 지켜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이어진 거고 난 또 대하사극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 해서 그 추운 와중에 잠깐 눈물이 울컥했었어. 참고 있는 딱 그 수정이 모습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확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안에다 합팩 많이 했겠지. 저것도 있어. 전기 이렇게 하면 열 근데 아까운 게 여기는 어떻게 안 돼. 이마가 막 뚜껑이
축구권이 없어져. 그래서 발 시려운 건 어떻게 대체가 안 돼.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극을 오랜만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10년만 했지. 10년 만에 강산덕 대라는데 사극 분위기도 그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 와, 깜짝 놀랐어. 완전히 달라. 완전 이제 싹.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전에는 뭐 전투신이 나온다. 그리고 뭐 좀 긴 신이다. 그러면 밤을 샌다는 건 기본이야. 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은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막 누비면서 나오면서 또 분장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했는데 지금은 주 근무 시간 50시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밤을 새는 촬영이 없어. 거의. 그래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은 조금은 편해졌지만 촬영 일수가 길어진 거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같으면은 정말 앞에 사람들이 다 실제 인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와, 저런 막 이러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크로마키판 안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이렇게 넘어오고 지금 무언가를 쏘고. 상상을 다 해야 되네. 그렇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야 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겠다. 저 뒤에서 마이크로 아, 화살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말 탈리고 막 도망다니다가 한 번씩 해서 오른쪽 한 번 크로마키로 해야 되는 거지. 우와. 말도 말은 우리가 바스트 얼굴 크로즈업 못 하잖아. 그러면 말 더미가 있어. 말 더미를 이렇게 타고 앞에서 이 앞에서 연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전에는 더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좀 과하게 준 거 아니야? 여기서 예능이라고? 지금은 예능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예능용 아니야? 예능용이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하지. 진짜? 어떻게 말이 나한테는? 아니 원래는 개경으로 막 쫓아가면서 하는 크로샵으로 배하 하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배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톱모션을 걸어야 되니까 그냥 아 이 정도 하겠지. 아니 그러면 그 거기서 최수종 형이 제일 형인 거가 나는 그렇지. 호빈 형도 나이 꽤 있어 보이니까 아무래도 아니 더 위 있지 않을까요? 없어 없을 거 같은데? 구마적 형보다 원종이 형 원종이 형 구마적 원종이도 다 어리고 거기 원종이 형도 동생이야? 이재용도 있었어. 오 예 이재용 알지? 그 친구 빌런 맞아 빌런도 나 동생이야. 아, 이재용 이게 의미라고? 재용이는 우리 처음 만나서 이제 미팅하는데 첫 연습 때 저 강감찬 역을 맡은 최수종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 재용이 딱 왔는데 저는 수종이 형보다 어린 이재용입니다. 그러다 그랬어. 저건 네 역할을 소개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소개인이라. 근데 사실 이 해신이라는 드라마 할 때 이 둘이서 같이 촬영을 했어. 밥을 같이 셋이 먹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옆에 계신 어른이 나가면서 그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어르신도 수영이보다 어린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선배들한테 반말 한다고 오해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빨리 얘기 안 해? 말씀 드려. 그 동생이라고 이렇게 킥킥킥 대고면서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얘는 아 이런 경험 아니 그래, 진짜 동안이긴 해. 리얼로 진짜 동안이지. 우리나라 최고 동안일걸? 최강 늙지를 않아. 호빈이 형도 원종이 형이랑 친구인가? 나한테는 형들이지. 질문해줘서 고마워. 첫 리딩 때 이원정 선배가 호빈아 웬만하면 그 옆에 가지 마. 나도 그 옆에 안 가. 이쪽으로 와.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내가 좀 덜 늙어 보여. 내가 원정이 형 옆으로 간 적이 있어. 너무 안 늙어. 그러니까 안 늙어. 그 피부 관리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 물론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나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밥을 안 먹어. 식사를 안 하니까. 아, 안 먹어. 그러니까 늘 고구마,
삶은 계란 와. 뭐 이런 거를 다 희라 씨가 싸줘. 그러면 어머. 그걸로만 다 먹어. 야, 그리고 밖을 안 나가고 차에서만 다 먹고 한 10개월 동안을 식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만 계속. 아니 왜 그거를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갈등과 고민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포동포동한 예쁜 얼굴보다는 점점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와, 이 디테일. 내가 한 끼라도 덜 먹고 말랐는데 너무 말랐는데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 나랑 절대 사고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겠지. 거란족이면 괜찮아. 거란족이면 괜찮다. 거란족이면 그럼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너관리 너관리? 둘이 거란족하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봉인이 궁금한 게 많아. 고려희라라고 불렀어. 고려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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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저기 후배야. 거란족 만나고 후배야 만나고 후배야 저녁 먹고 아니 처음에 스태프분 한 분이 오시니 아 형수님 막 그래. 근데 고려희라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고려희라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해서 위력이 살짝.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드라마가 엄청 그치. 잘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나도 이제 당혹스러운 거야. 그런 짤이 있다라는 거는 드라마가 엄청 잘 되고 있다. 맞아 맞아. 그래. 근데 그 사료에 원래 본이 그 이름이 없는 거지. 아까 아무리 찾아도 뭐 없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름이 힘들었어. 뭐였을까? 강남선 장군의 처음에 내가 조금 늦게 합류를 했었거든. 그래서 리딩도 못 해고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래서 읽는데. 너무 못하는 거지. 이게 말투도 모르겠고 상황도 모르겠고 뭐 난리를 쳤어. 자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차에 와서 엄청 울어서 친구한테서 내가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막 울었어. 첫 촬영을 갔지. 나름 준비해서 갔는데 앞에 수정이가 그 두 포로한테 이 쌀 가지고 가서 뭐 부인 찾지 말 했는데 텔레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있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갖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 정도 톤이면 된다 했는데 수정이가 보더니 그래도 고려 그 강감차 첫 등장이 너 좀 더 이렇게 좀 저기 하게 해보자. 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했지. 그래서 방송 보면 목소리 쉬었어. 맞아. 계속! 처음부터 승질을 계속 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 그럼 고려 희라가 아니라 고려 소장군이네. 계속 약간 계속 승질을 아니 그리고 웃질 않아요 거기서 진짜 전쟁 갈 때도 전쟁을 나가는데도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완전 소장군이네. 하나 들어보시죠. 앞에 나서지 마슈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말고 결국엔 살아. 죽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끝까지 강감찬 처하고 할 때는 정말 자제를 많이 했어. 막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조금만 참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연기를 했는데? 아 그렇지. 아 너무 애교가 넘쳐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부인이 이제 가려는 거를 이어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부인 그래가지고 내가 콱 잡잖아. 거기에 눈 껌뻑이는 거는 타고 이렇게 한번 보잖아. 타고 이렇게 한번 보잖아. 그러고 나서 부인이 딱 쳐다보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된다 그러지? 개콘이지. 아니 왜? 사실이잖아. 아니 깜빡도 이게 눈이 크니까 깜빡하는데 아니 왜 송아지 눈처럼 이렇게 깜빡도 뭐 어머 미쳤나 봐.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까지만 딱 쓰더라. 첫 촬영하고 약간 내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게 그렇게 연기를 진짜 너무 바보같이 그냥 후다다다 하고 이게 뭐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배우로서 어디서 이렇게 마이즈나 연기 워크숍 한다 소리 듣고 바로 그때부터 했지 8월 달부터 해갖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멀리 전쟁에 나갔는데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뭐 이런 답답한 상황을 편지를 이제 쓰려고 잡는데 그냥 딱 두 문장 썼어. 뭐라고? 이 편지는 내가 갖고 왔어. 가져왔네. 진짜 가져왔어. 진짜 가져왔어. 아니 근데 내가 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강감찬 처 부인답게 쓴 것 같아. 그래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밥 해줄 사람 필요하면 부르시오. 아, 근데 너무 끝까지 보기니의 연기가 진짜 재밌었던 게 나는 그 수종이가 딱 고려의 승리를 이끌고 왕이 하사하잖아 이거 머리에 꽂는 거.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부인한테 와서 꽂아주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동을 안 받고 그냥 미미미미미미 이런. 아니 땅을 줘야지. 그 전날 거란족이랑 소주 한잔 때렸잖아. 땅을 하사하시지. 맞아 땅을 땅을 줘야지. 맞아. 장훈이 짱. 그래. 그냥 그러잖아. 다 정말 다 부인 덕이라고 고맙다고. 어 진짜 고마웠어. 고객님은 이번 작품 하고 나서 주변에서 또 연락 많이 받았다고. 내 동생이 전화가 막 그러다가 아우 나 오늘은 뭐가 힘들었고 야 너 최수정 부인 덕 어디다 대고 힘들냐고 그냥 입 다물고 해. 고마워. 남편분은 뭐라고 그래? 서운해하겠다. 질투하겠지. 남편. 질투 안 우리 남편 질투를 하지 않고 뭐 현재에도 남편을 잘 만났고 고려에도 남편을 잘 만났고 근데 우리 남편은 참 훌륭하시지. 내가 그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신데 예를 들어 호동이가 그 와이프한테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해줘. 그럼 와이프가 열심히 만들어. 근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나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뭐 다음으로 미루지. 그지. 근데 우리 남편은 밥상 차리고 있는데 나가. 와, 그건 좀 어려운데. 그지? 그 화풀이를 그럼 당장.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줬네. 나는 남편이 내 저기에다 반찬 올려주면 그때부터 막. 난 이거 먹을 건데 왜 이거 올려준? 막 그때부터 좀 예민하고 제일 짜증나. 남편이 나가는데 이유가 있네. 너무 감사한데. 사격을 많이 한 적.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평소에 그 화와 짜증을 강감찬 장군한테 다 모았다. 그렇지. 이번에 방송인데. 모아서. 알았어. 자. 평소에는 아빠라고 부르잖아. 어. 평소에 내가 아빠라고 해. 여름 대형도 아빠와 딸이니까. 아우 왔는가? 아우가 왔어. 내 아우가 왔어. 대적 왔나?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리 꼈다. 내가 아주 광팬이야. 잠깐만, 이거 준비한 거야? 이거 소품, 소품인가? 내가 막 지었어. 야, 제가 아우니까 난 너무 팬이니까. 열심히 한다. 희철이하고 경훈이는 처음 봐. 나도 처음 보네. 그래서 이 아는 형님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봤어. 어 진짜? 그랬더니 진짜 막 던지더만. 내도 아는 말을 막 던져가지고 거기다 걸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걸린 거 같느냐? 걸린 거 같네. 아주 걸린 거 같네. 야. 아 반가워 진짜 너무 그래. 팬이니까 우리.